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측은 현재 57센트 수준의 위폐 가격에서 251%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XRP's consolidation and potential breakout. XRP의 조정과 잠재적 규모입니다. XRP has been trading within a 7-year symmetrical triangle. And Michael SBT believes that XRP is on the verge of breaking out of this pattern. He argues that this breakout could happen soon, potentially leading to a price surge. Though, he maintains a conservative price target of $2. XRP는 7년간 대칭 삼각형 패턴 내에서 거래되어 왔고요. 마이클이 이 리플 XRP가 이 패턴을 곧 돌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보면 많은 패턴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는 이 돌파가 곧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에 따라 가격 급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는 2달러라는 보수적인 가격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패턴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리플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뭐 10달러, 20달러를 볼때 유명한 마이클은 2달러대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성이 2달러에 도달한다면 150만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Skepticism toward exaggerated price predictions. 과장된 가격 예측에 대한 회의입니다. Despite the optimism for a breakout, Michael XBT remains skeptical of extremely high price predictions, such as the $150+ target suggested by other analysts. He considers such expectations unrealistic and instead focuses on his more modest, yet still profitable target of $2. 마이클이 XRP의 돌파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다른 분석가들이 제시한 150달러 이상의 가격 목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러한 예측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대신 2달러라는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더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Summary. Crypto trader Michael XBT expects to make $1.5 million if XRP reaches a price of $2, reflecting a 251% increase from its current value. He believes XRP is on the verge of breaking out from a 7-year symmetrical triangle, but remains skeptical of exaggerated price predictions like $150. Instead, he focuses on more modest and achievable target of $2.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마이클이 XRP가 2달러에 도달할 경우 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현재 가격에서 251% 상승한 것입니다. 4배 정도죠. 그는 XRP가 7년간의 대칭 삼각형 패턴에서 곧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50달러와 같은 과장된 가격 예측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대신 그는 2달러라는 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삼각형 패턴에서 차트를 보시면 뚫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데 폭등적으로 150달러, 200달러, 300달러 그 이상을 확 가기보다는 2달러라는 현실적인 목표 잡고 4배 수익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오늘 저녁에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네, 비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은 저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브레이크 아웃이고요. 좋은 아침이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 제가 이 급등 패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영상 제목은 급등 혹은 급락이었지만 핵심은 주요 시그널이었습니다. 또이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영상의 요지가 뭡니까? 그때 팩트를 출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지인데 제가 말을 좀 어렵게 들었나? 급등 급락이 무슨 기상청이냐? 이거 진짜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그러죠? 제목만 보시고 썸네일만 보시고 이렇게 말씀주신 분도 방송이 가장 실망이네요. 이 내용 자체가 실망이 되셨다면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역대급 분석 오르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오르건 안 됩니다. 어떤 패턴 뜨더라도 이 100%란 건 없어요. 당연히 오르거나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인데 이 상승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느냐 혹은 하락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느냐 여기에 싸우는데 이거 이 영상 누가 보더라도 상승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느낀 게 이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정말 많구나. 이 공부를 제가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조차 제대로 안 보시고 이거를 판단하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좀 이런 거 보면서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이 대학교에서 이 4년 동안 경제,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심지어 저는 이제 여기 관련된 직종에서도 이제 뭐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관련돼서 업계에서 훨씬 몸을 담았었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보수 같은 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할 때 물리는 게 투자 시장인데 이거 10분도 안 되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아서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은 이거 투자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제 제목만 보고 나서 이제 영상을 판단하면서 큰 돈을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좀 고치셔야 된다. 이 내 구조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저도 이분에 대해서 구조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른 것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리프론자 오르고 있다고. 그쵸? 리프론자 지금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말씀 주셨을 때 그 가격이요 얼마였습니까? 788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막부터 나와요. 결국에는 이 급등 패턴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정석적인 패턴을 취했다. 그리고 그 정석적인 패턴을 보였습니까? 어제 뭐로 말씀드렸죠?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다. 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불플래그 패턴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다. 저는 이거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이 불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거 뚫으면 간다. 지금 뭐예요? 그 리플레이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 잘 안 와 다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쏘았죠. 이렇게 크게 한번 쏘고 나서 이렇게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죠. 이 패턴 바로 이렇게 패럴렐 채널로 그거 보면요 이런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쐈다가 여기에서 하락 행보를 보여주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보여주고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불플래그 패턴 갔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하락 하향 추세 좀 타다 이렇게 뚫으면 쏜다. 이게 이 불플래그 패턴이다. 그래서 이 불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있냐면요 불플래그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발생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에 약간의 하락과 횡보 후에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게 바로 불플래그 패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여드린 것도 자 가격 상승 후에 급격한 가격 상승 이후에 발생한다고 나와있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약간의 하락과 횡보 이후에 되게 정석적인 패턴이 나오고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 약간의 하락과 상승 이후에 상승 추세를 뚫으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패턴이 다른 코인과 다르다. 솔라나 다르다. 리플 다르다. 상승이다. 이 저점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10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가격을 확인하셨겠지만 834.4 코인을 기준으로 779에서 어제 6시에 779에서 활성사까지 박단을 골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암호화폐들 보시는 것처럼 예, 다들 전반적으로 살짝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아, 우리의 리플 지금 98%는 보이는 비중이 없다. 아주 잘 됐다. 가입하면 4만원을 잘 보십시오. 초대코드 입력하셔서 하셔서 이러면 전 안 합니다. 이거 좋은 정보니까 여러분께서 하십시오.